안녕하세요. 엑스옥TV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본 히로시마현 북부에서 11시 46분경에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히로시마현에서 지진이 발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히로시마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과 근거리에 있으므로 만약에 이 서해상에서 지진이 날 경우에는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큐슈 역시 최근에 사쿠라지마, 스와노세지마, 구마모토, 그다음에 난세이제도 쪽도 계속해서 많은 군발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대한민국과 근거리에 있는 곳에서 일본에서 많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서 많은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도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발생 시각은 2021년 4월 30일 16시 15분 04초, 위치는 경남 밀양시 동쪽 12km 지역입니다. 규모는 2.1. 진원의 깊이는 7km입니다. 발생한 곳의 위치는 이곳입니다. 오늘 중국에서도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중국 쑤촨성에서 지진이 발생하였는데요. 말씀드렸죠? 중국은 전통적으로 다섯 군데의 지진 발생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중국 같은 경우는 이곳이죠? 지금 보시면은 신장, 시장, 티벳, 윈난, 쓰촨, 칭하이 다섯 군데에서 항상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곳에서 나고 있으니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난 곳은 쓰촨성, 이 쓰촨성 청두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이 청두 같은 경우는 쓰촨성의 성후이, 그러니까 쓰촨성의 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오늘 지진이 났고요. 이곳은 그 위치가 산샤댐과 매우 가깝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최근에 제가 홍수에 대해서 방송을 많이 안 했지만 사실 계속해서 지금 중국의 폭우로 인해 홍수가 계속해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우선은 오늘 오후 2시 38초에 쓰촨 청두는 쓰촨성의 성후이, 그러니까 이제 수도입니다. 따이시엔, 여기 쓰촨성 청두시 따이시엔이라는 곳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진원의 깊이는 9km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창이 여기 있죠? 지금 보시면 위치가 굉장히 지금 산샤댐하고 가깝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창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산샤댐이 이창이 좀 위에 있습니다. 여기 산샤댐. 이 때문에 지금 지진 난 곳이 여기입니다. 청두시 따이시엔 여기서 따라서 위치가 이게 쯔공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이 밖에도 지금 표시가,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진이 얼마 안난 걸로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지금 이 근처에도 많은 지진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표시만 안 됐을 뿐이죠. 그래서 이 쓰촨 저기 산샤댐을 통해서 산샤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폭우로 인한 홍수도 계속 나고 있고요. 굉장히 지금 산샤댐이
아, 지금 지반이 약화되면서 좀 위험한 상황이다. 이제 폭우가 더 본격화될 경우에는 정말 이제 산샤댐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위험해질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장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어떤 범람을 할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중국입니다. 네, 지금 대만의 지진이 최근에 위기 상황이 대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대만에서 시작을 해서 대만 4월 7일이었죠. 지금의 일본의 위기 상황은 대만에서 시작된 거라고 보시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항상 어떠한 의견을 얘기할 때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거기에 어떠한 오피셜한 공식적인 어떠한 노티스나 발표를 제가 그 알려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죠. 지금 보시면은 타이완의 대만의 타이덩시엔에서 지금 저기 지진 났죠. 이 타이덩시엔에서 지진 난 것은 이거 같은 경우는 팩트입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지금 보시면은 타이덩시엔에서 4.8의 강진이 났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22.6km입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4월 29일 저녁 10시 35분. 그 이외에 4월 7일 이후부터 4월 7일에 한 네다섯 번씩 계속 나면서 7일, 8일, 9일 해가지고 요라꾼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이또만 낮에 뭐 저기 어디죠? 그 류쿠 아일랜드 그 어디죠? 도카라 열도, 다네가시마, 구마모토 이런 게 이렇게 움직였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항상 이렇게 그 염두에 두시고서 방송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오피셜한 뭐 그런 어떤 거 공식 얘기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오시마에서 나가노에서 그다음에 구마모토에서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위험하다. 여기가 뭐 대지진의 위기가 있고 뭐 어떻고 저다음에 뭐 미야기현의 뉴질랜드 법칙에 의해서 미야기현에서 곧 지진이 날것 같다. 뭐 아오모리가 어떻고 홋카이도랑 같이 연계해가지고 위험하고 뭐 아키타가 서해상에서 대한민국을 칠 수도 있다. 다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서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것이 사실 뭐 어떤 지금 기상청의 공식적인 발표도 아니고 어떠한 뭐 오피셜한 공식적인 어떤 그런 노티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4월 29일 저녁 10시 35분에 타이덩 시엔에서 4.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22.6km입니다. 그 위치는 어디입니다. 이 정도. 그거죠. 뭐 이런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 화렌시엔에서 3.8의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전원의 깊이는 23.1km입니다. 발생 시각은 4월 25일 1시 55분입니다. 위치는 여기 이곳입니다.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여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저기 짜이시엔에서 3.5 규모의 지진이 났습니다. 전원의 깊이는 8.1km입니다. 발생 시각은 4월 25일 오전 10시 28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팩트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뭐 이런 거죠. 4월 28일 규모가 4.6입니다. 강진입니다. 진원의 깊이는 5km입니다. 발생 시간은 오전 10시 10분입니다. 근데 이 지진이 뭐 어떤 뭐 여기 핑동시에 가까워서 위험 이런 의견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구분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이제 이 유튜브를 이렇게 그냥 편하게 좀 쉬실 때, 기상뉴스 요즘에 뭐 어떤 게 있나 하면서 보시면, 제 방송을 보시면서, 타이덩 CN에서 4월 28일 날 4.6의 지진이 났구나. 진원의 깊이는 5km였고, 발생 시각은 4월 28일 오전 6시 10분이구나. 그러네. 위치는 저기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나머지 의견은 그냥 제 의견은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리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거기에 자꾸 의미를 두시면 안 됩니다.
아, 이게 저는 그래, 이거 그제 의견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쨌든 이제 저는 그제 방송 스타일은 저는 이제 그런 걸 원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방송을 딱딱 뭐 오늘 서해상에서 뭐 지진이 났습니다. 끝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지진의 원인과 분석을 통해서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저는 분석을 통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아직 쉐어 공유하기 위해서죠. 제 생각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각도 있으실 테고요. 그런 걸 원해서 저는 방송 이렇게 하는 거일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깊이 빠지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들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4월 29일, 지금, 어제입니다. 어제 이,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규모 4.8, 전원이 26.6km, 4월 29일 저녁 10시 35분, 타이동 CN입니다. 자, 간략하게, 일본, 한국, 중국, 대만의 지진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